프로야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팀 삼성라이온즈의 중심에서 홈런의 역사를 쓰는 선수, 바로 이승엽 선수죠.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지난번 포항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서건 기자가 그 역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회 말, 어제 경기 이승엽 선수의 두 번째 타석. 롯데 선발 구승민이 이미 5실점으로 흔들리며 홈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직구로 들어온 두 번째 공을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며 기다리던 프로야구 개인통산 첫 400 홈런을 달성합니다. 돌면서 갑자기 좀 뭉클한 감정이 생겼고 뭐 어느 홈런과는 다르게 정말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홈런 또 의미 있는 홈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399호 홈런을 기록하더니 포항 첫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였고 결국 포항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2003년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홈인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수립한 이승엽 선수는 이번 통산 400호 홈런도 또 하나의 홈구장 포항에서 달성하며 많은 홈팬들과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제 경기엔 홈런볼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많은 팬들이 우측 외야부터 자리했는데 홈런볼이 경기장을 넘어가며 팬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구단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구단에 기증하는 게 뭐 저희 남자 입장으로서는 구단에 기증하는 게 맞는데요. 또 와이프가 여기 온 걸 아니까 상의를 해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홈런볼보다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겠다는 팬들의 마음이 더 컸던 지난밤 포항구장. 많은 팬들과 가족들 앞에서 기록한 홈런의 의미에 대해선 구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감독님에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뭐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인통산 최다 홈런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는 라이온킹의 홈런포. 그가 써내릴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감동도 이번 400호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